요품의 여유가요? 얘가 어느 정도 여유냐면 원래 제 허리에서 제두이 사람은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 한번 예. 보시고 사이드에서 품 여유가 이렇게 들어가요. 들러붙는 게 없어도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툭 떨어져 줍니다. 그리고 얘가 전체적으로 바람이 일게끔 너무 여성스럽고 예쁘죠. 그리고 끼는 그럼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좋으실 것 같고 길이도 여유가 있어서요. 입으실 때 신경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되세요. 앞쪽이나 뒤쪽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되고 응? 제가 지금 네이비 컬러를 입었고 입은 모습을 고객님 보여드렸고요. 네. 지금 채널 고정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홈쇼핑 오늘 발렌티노 루디 특집전 마지막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는 가격이나 제일 저렴한 가격대로 선보여드리고 있는 발렌티노 루디입니다. 자, 발렌티노 루디 하면 세계적인 이태리 브랜드. 이태리 브랜드 사실 전 세계 매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태리 브랜드 위상을 만약에 싱가포르 여행 가시면 네. 싱가포르 백화점에서도 발렌티노 루디 브랜드 보실 거고요. 그렇죠. 이태리 가서 제가 발렌티노 루디 담당자분들을 만나고 와서 야, 정말 발렌티노 루디가 세계적인 이태리 브랜드 맞구나 하는 걸 실감을 하고 왔는데 그 발렌티노 루디에서 만든 올해의 제일 히트작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바람꽃 블라우스입니다. 블라우스. 예. 풍기인견의 바람꽃 블라우스. 풍기인견 협동조합에서 인정을 해준 바람꽃, 이 풍기인견 소재를 가지고 만든 블라우스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소재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여름에 특화되어 있는 소재예요. 실제로 세계 패션협회 회장, 그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에 오시면 여기 풍기지방을 가서 꼭 인견이란 들리시죠? 소재를 연구를 해서 그들의 브랜드에 접목을 시키는데 표기는 레이온으로 표기가 됩니다. 레이온의 특징이 뭐냐면 비스코스 레이온으로도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낭창낭창한 몸에 그쵸? 들러붙지 않고 차갑고 시원한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일명 아이스 실크 냉장고 섬유라고도 얘기하고 일명 제습 섬유라고도 얘기하는 쾌적하고 시원한 성질, 땀흡수 잘 되고 금방 말라주는 몸에 들러붙는 것도 없는 그 성질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100% 풍기인견입니다. 오리지널 풍기인견 블라우스고요. 얘는 두께감이 너무 그래서 좋아요. 톡톡하게 준비가 돼서요. 정말 얘는 움직일 때마다 그야말로 이게 널지는 느낌 편이 되거든요. 얇지 않고 톡톡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고가로 만나실 수 있는데 오늘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마지막 생방송 함께하고 제가 계세요. 지금은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비치지 않아요? 비치는 걱정을 덜어줘도 그럼요. 되세요. 그리고 스킨 컬러 입으시면 또 속옷 입으시면 또 좋으시죠. 거의 자, 이렇게 안 비치죠. 해서 바람꽃 블라우스 전체적으로 목선을 라운드 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A라인처럼 떨어져요. 마치 원피스 자락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품의 여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어디 조이는 부분 없이 체형 커버 다 되면서 입어보실 수 있고 저희 오늘 처음으로 이 가격이에요. 가격이나 마지막 생방송 단한 번도 이런 가격대 보여드린 적 없는 마지막 생방송이고 소매 부분도 팔도 짧은 반팔 아니고 약간 이렇게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길인데 팔꿈치 움직였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실 때 인견이 시원하고 쾌적하고 다 좋지만 신축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미어지실까 봐 불편하실까 봐이 부분에 이렇게 그쵸. 러블지게끔 여유가 러플 있죠. 장식을 이렇게 한번더 디자인으로 여유감 있게끔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느낌과 더불어서 움직이실 때도 편안하시죠. 이렇게 만든 바람꽃 블라우스가 오늘 가격을 처음으로 이 가격입니다. 이런 가격대 구입하신 분들 단한 명도 안 계시고요. 오늘 저희가 가격 인하를 해서 마지막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이고 저희 지금 600명 주문하고 계시는데 진짜로 입으면 너무 편해요. 그럼요. 너무 편해요. 어쩜 이렇게 많은 인견을 썼을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